이 게임 모든 게 칼, 주인공이 칼 뽑으면서 시작된 거죠. 겁대가리 없이 그 칼 뽑았다가. 좋은 거, 좋은 걸 줄 리가 없죠. 자, 부메랑도 레벨 1이 됐고. 아, 칼로 바꿨어요, 그냥. 일단은. 자, 뭔가 분위기가 얄쌍하죠? 자, 이 상황에서는 하지 말고 여자 무기를 바꿔줄게요. 당신 나 부메랑 한번 써보시오. 원딜 둘, 근딜 하나. 좋은 조합이죠? 자, 에너지를 좀 채우겠습니다. 안 싸워? 뭔가 또 떡밥이 깔리죠? 자, 여기 아즈무당 같은 놈이 하나 있네요. 다 불어버리네, 스토리를. 자, 타이거 키메라라고 하네요. 아아아. 뒤 옆에.
자, 우리 레벨업이 잘돼 있죠? 오이, 피해. 더럽게 세네요. 죽으면 곤란해요. 미쳤네. 아, 죽어. 아이고. 예, 이스 시리즈 해봤어요. 이스 시리즈 옛날에 제가 이스 처음 해본 게 죄송합니다. 지금 봤네요. 보스전 하다가. 이스 시리즈 제일 처음 해본 게 옛날에 그 우리나라에서 이스 판권 사가지고 만든 이스2 스페셜이라고 있어요. 도스용 게임. 그게 제첫 번째 이스 게임이고요. 그 전에는 제가 이스 존재를 몰랐습니다. 아, 설마 또 버그다? 아, 또 버그죠? 아, 돌겠네, 진짜. 또 버그. 이게 제가 생각할 때 한글화 한다면 생긴 버그가 되게 이런 버그가 없었는데, 보스전을 깨면은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는 버그요. 아, 골치 아프네, 이거. 맞추도 생각 못하고. 아까랑 똑같은 버그죠? 아, 짜증나. 아까랑 똑같은 버그인데, 아휴, 씨. 졸지에 보스전을 두 번씩 하게 생겼네. 한번 세이브 했으니까요. 재부팅을 시켰습니다.
이제 이런 장면이 익숙하죠? 당황하지 말고. 요즘에 그 뭐지? 이스 시리즈 새로 나오더만요. 셀스타일수의 비타판 어떤 분이 그 방송하시던 거 보는데 재밌더라고요. 무비도 다 원거리 무비도 바꿔주고요. 저 뭐길다 아니까 그냥 이제 가면 돼요. 아무것도 없고 저. 레벨로 가다 좀 해서 편하게 할까요? 그것도 방법이죠. 이왕 이렇게 된 거. 어차피 바로 보스전이니까. 뭐 아따따 뚜레를 하고 달려오는 거야. 재밌어 보이던데요? 셀세타의 수인가? 아, 발음이 잘안 돼. 셀세타의 수에. 아유, 잘못했다. 페르소나도 재밌잖아요. 페르소나도 우주 명작 아니에요? 아, 이제. 아, 그러셨구나. 비타로요. 그왜 플스 원 게임 한번 해보세요. 플스 원 게임. 플스 원 게임 그 비타에 비타로 할수 있잖아요. RPG 같은 거 재밌는 거 많았거든요. 자, 이제 곧 3DS 방송을 할수 있게 됩니다. 슬슬 3DS 방송을 하게 되면 하고 싶은 것들이 많죠. 오케이. 포켓몬도 나이가 많지만 포켓몬도 해보고 싶고,